어떡해, 너무 이뻐. 공주공주하고 엔틱한. 여러분, 아, 벌써 이쁘지, 벌써 이쁘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미쳤다, 참. 와, 미쳤다. 너무 이뻐, 어떡해? 장미 모양으로 이렇게.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미쳐버리겠네, 정말. 짜자잔. 야, 301번, 요런. 뷰러도 어쩜 이렇게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와! 짜잔! 너무 귀엽다. 발색력도 좋고, 너무너무 약간 제형이 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지 날려, 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미니가 이거, 아파. 안녕, 펀치. 아우. 미니 아파, 언니.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메이크업 하울 같은 걸 한 지가 언제적인지 모르겠네요, 거의. 하울.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에서 받은 메이크업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보여드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짜잔! 안나수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누가 봐도 안나수이. 안나수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지요? 제가 안나수이를 진짜 좋아합니다. 안나수이 향수들도 항상 진짜 다 냄새가 제가 좋아하는 달달 향수 전문. 패키징, 향수 패키징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들도 다 패키징이 너무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제가 가뜩이나 안나수이 제품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브랜드에 좀 선물을 보내드려가지고 오늘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약간 보여드릴까 싶어요. 신난다.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그냥 꺼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뻐, 진짜. 여러분, 이 박스부터 미친 거 아니냐고. 나 이거 박스도 소장하고 싶다고. 이 친구는 뭐냐면, 아, 진짜 종류템 미쳤어, 진짜로. 보이세요, 여러분? 아, 어떡해, 너무 예뻐. 짜잔. 이 친구는 안나수의 루스 파우더 케이스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지 않나요? 제가 진짜 딱 이런 디자인 좋아한단 말이야. 공주공주하고 엔틱한 디자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거 하나 방에 두면 마치 공주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안나수이의 루스 파우더를 담을 수 있는 루스 파우더 케이스예요. 그래서 뚜껑 열면은 파우더를 밑에다가 리필을 채워놓고 이렇게 또 파우더를 두드리는. 사실 이 퍼프는 좀 너무 커서 약간 DP용으로 약간 이렇게 해놓을 것 같고, 실제로 파우더를 사용하게 된다면 좀 브러쉬에 묻혀서 좀 덜어 쓰거나 그럴 것 같긴 한데, 얘 파우더 케이스에 좀 끼울 리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리필도 같은 디자인으로. 제가 지금 너무 힘줬을 때느라고 살짝 샜는데 안에 슬쩍 보이시죠, 여러분? 보라색 컬러의 파우더거든요. 지금 막 다 새고 난리 나서 일단 짜잔. 손에 좀 묻었는데 이게 약간 퍼플 컬러의 이런 파우더라서 약간 노란기 피부에 화사한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의 파우더예요. 그리고 지금 만져보니까 굉장히 입자가 뭐라 그래야 돼? 되게 베이비 파우더처럼 엄청 포근포근하고 되게 촉촉하다 그래야 되나, 파우더가? 오일이 코팅되어 있는 모이스트 리치 파우더래요. 어쩐지. 냄새도 너무 좋아. 파우더야. 다음에는 뭐지? 여러분, 벌써 이쁘지, 벌써 이쁘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짜잔! 이 친구는 안나수이의 립스틱 트레이입니다. 이렇게 립스틱을 올려놓을 수 있는 트레이가 이렇게 왔고, 이 가운데 이 립스틱! 안나수이 꽃님 립스틱 F305번. 미쳤다, 참. 와, 미쳤다. 너무 이뻐, 어떡해? 어떡해! 이 위에 안나수이 이 나비. 이 시그니처 나비와. 너무 이쁜요. 꽃잎 흐드러진 디자인. 기둥도 보세요, 여러분. 이 앤티캄 어쩔 거야. 오, 대박. 여러분 보이세요? 립스틱이 장미 모양으로 이렇게 카빙이 돼 있어요. 딱 안나수이.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모양 망가질까 봐 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는데? 그래도 컬러는 살짝 보여드려야 되니까 손등에 살짝만 발라볼까? 짝. 이런 굉장히 맑은 코랄 레드? 엄청 맑은 레드 컬러예요. 너무 화사해 보이는 맑은 레드. 근데 이 립스틱도 파우더처럼 굉장히 뭔가 촉촉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되는 것이 보송촉촉 매트 립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 이것도 스무스 텍스처 오일과 왁스가 함유되어가지고 텍스처가 좀 부드럽고 촉촉한 것 같아요. 얘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립스틱 트레이 있잖아요. 이거 빼서 이 립스틱 여러 개 안에 넣어도 되고, 어쨌든 저는 좀 약간 DP를 위해서 꽃잎 립스틱 넣어보자면 꽃잎 립스틱이랑 안나수이 립스틱 트레이 요 세트
세트가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이렇게 지금 팔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근데 진짜 딱 3월에 선물하기 딱 좋은 약간 싱그러운 봄 느낌이야. 다가오는 봄에 기념일 있거나 아니면 뭐 화이트데이 같은 거 선물로 해주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 난 만약에 이런 선물을 내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잖아? 난 진짜 울 거야. 관광오락.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다음에는 요거를 좀 보여드릴까봐. 어, 대왕 파우치. 예스 베이비 예스. 친구도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세트 상품이라고 하는데 바디케어 세트예요. 바디케어 세트. 잔추도 너무 귀여워. 보이세요? 이 장미. 열어보면은 짜자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나수이 로즈 바디 로션 정품 사이즈고요. 오 대박. 바디 로션 너무 귀여운 라벤더 컬러. 근데 지금 살짝 흔들어 보니까 이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바디 로션이긴 한데 굉장히 묽은 제형이네요. 친구가 흔들어 사용하는 리퀴드 타입이래요. 빠르게 몸에 스며들어서 좀 마무리감이 산뜻하고 흡수력도 빠르다. 장미향이라고 하는데 궁금하니까 한번 맡아봐야겠어요. 묽은 제형.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미쳐버리겠네 정말로. 제가 장미향 좋아하거든요. 호불호 전혀 안 갈릴 그런 장미향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포근하고 파우더리한 장미향. 그러니까 누가 맡아도 아 쟤 그냥 장미향 핸드크림 발랐나? 장미향 바디로션 발랐나? 냄새 좋다. 딱 그 정도 수준의 호불호 안 갈릴 파우더리한 장미향. 약간 장미향 바디워시 정도 은은하게 사용한 느낌이라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구성품 뭐 있냐면 이 친구는 안나수이 리퀴드 바디솝. 얘는 바디워시. 바디워시라 지금 당장 사용해볼 순 없겠지만 동일한 장미향이라고 하니까 냄새는 비슷하지 싶어요. 다마스크 로즈허니 성분이 들어있어서 좀 촉촉하게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줄 수 있는 그런 바디워시라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써봐야겠어요. 잘할 때. 그리고 세트에 이 거품망이랑 헤어밴드도 같이 오거든요. 헤어밴드 라벤더색 너무 귀엽다. 이거 한번 해볼까 지금? 오 너무 귀여워. 보이죠 여러분? 나 진짜 연보라색 진짜 좋아하는데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어. 아 하하. 짜자잔. 지금 머리가 난리가 났네 묶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내가 세트로 해가지고 이 키트 하나만 있으면 아주 성공적인 거품 목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익사이팅하네요. 아 그리고 이 파우치도 되게 마음에 들어. 여행 갈 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아 요즘 좀 약간 장기로 어디 여행 갈 일이 많이 없긴 한데 해외여행 같은데 좀 오래 갈 일이 있었으면 막 이런 큰 파우치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막 스킨케어 같은 거 담아가지고 막 여행 오래 가고 그러는 건데 아 여행 너무 가고 싶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짜잔. 이거는 안나수이의 비비 메이크업 크림. 제가 안나수이 파우더인데 이런 컴팩트 타입의 파우더도 개인적으로 하나 소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랑 디자인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는 굉장히 신기하네요. 쿠션이에요, 쿠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망이 딱 있고 퍼프도 있어요. 진짜 쿠션 말 그대로 쿠션 이렇게 망에다가 퍼프 두드려서 이렇게 바르는 것 같은데 안나수이에서 이런 쿠션 제품도 나오나 좀 처음 알았네요. 여지껏 봤던 쿠션 디자인과는 완전 다른 패러다임. 안나수이만의 이런 패키징을 살려서 만든 쿠션 타입인 것 같은데 오 어둡다. 큰일이다. 어두워. 아 컬러 미스해. 어떡해. 아니 일본 제품들이 컬러가 좀 어둡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코렌조 리뷰를 올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분도 일본 화장품 좋아하시는데 일본 베이스 제품들이 그럼 컬러가 어두워가지고 베이스용으로는 잘 안 쓰신다고 하셨나? 아무튼 저도 일본 메이크업 트렌드가 좀 약간 원래 그렇게 밝은 피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어둡게 베이스를 하고 약간 오렌지기 나는 느낌으로 베이스를 하고 좀 블러셔를 과하게 한 다음에 속눈썹을 강조하고 그런 일본의 메이크업 트렌드는 대충 알고 있긴 했는데 확실히 어둡네요. 다음에 이것저것 받은 게 많아요. 아직 프라이머 워터? 이런 것도 받았는데 아 이것도 패키징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네. 너무 예뻐서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와. 근데 제가 프라이머를 잘 안 써가지고 친구는 스킨케어하고 프라이머 기능이 합쳐졌다고 해요. 메이크업 전에 그냥 약간 가볍게 바르는 느낌인 것 같은데 잘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진짜 잘 쓸 것 같아. 제가 안 그래도 거울을 좀 바꾸려고 했거든요. 안나수의 수이블랙 컴팩트 미러. 양쪽이 왠지 거울일 줄 알았는데 양쪽은 아니네. 근데 이렇게 탁상용으로 세워둘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잡고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이걸로 바꿔야지, 거울. 다음에 이 너무 귀여운 블러셔들도 좀 보여드릴까 싶어요. 301번하고 302번 받았는데 제가 암나수 이 블러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패키징 너무 귀엽죠? 오, 개 이뻐. 미쳤네. 색깔 왜 이렇게 이뻐? 301번은 이런 컬러. 실제로 보면 좀 더 채도가 빠져있는 느낌의 말린 장미색이거든요. 카메라에 채도가 살짝 좀 높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야 이게? 친구는 약간 쿨한 라벤더 컬러. 제가 오늘 약간 좀 쿨쿨하게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에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리필이 있네. 방금 어두워서 사용 못했던 이 비비 메이크업 크림 1번짜리 리필이 있네요. 1번은 저한테 좀 괜찮다 싶으면은 나중에 영상에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남겨봐야겠어요. 그리고 무슨 페이스워시? 클렌징 폼인 것 같은데. 오, 너무 귀엽다 이거. 투명한 케이스에 나 이게 마음에 들어. 이 뚜껑이. 냄새 좋아. 그리고 뷰러도 보내주셨는데 하필 너무 예뻐. 미쳤어. 뷰러도 어쩜 이렇게 디자인이 섬세하고 이쁠 일이 무엇이니. 근데 제가 최근에 뷰러를 바꿔가지고 잘 쓸지 모르겠는데 곡률이 저한테 완전 잘 맞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한번 제대로 써봐야 느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안나수이 제품들은 얼추 다 보여드렸고 정말 너무 예뻐서 말잇못의 향연이었어요. 다음은 짜잔! 이거 영상에서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안 뜯고 갖고 있었던 건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항상 브랜드에서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패키징들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버리기가 아까운 것들이 많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오드리 영이라는 브랜드의 세럼 라인인데 네 가지 종류의 세럼들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은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지금 제 피부에 좀 잘 맞을 것 같은? 애로 한번 골라서 지금 살짝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 나 이 친구는? 히알루론산 입자가 피부 보습을 채워주고 꽃 오일의 영양 에너지가 감싸주는 pH 5.5 약산성 유수분 밸런싱 탄력 세럼. 그리고 얘 핑크는? 브라이트닝 케어에 도움을 주는 오미자 열매 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거북거북한 피부 잡티 부분을 털어주는 pH 4.5 약산성 레드 세럼. 노란색 얘는? 가볍고 피부 흡수력이 좋은 피드 오일 성분들로 배합이 되어서 보습력이 유지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수분 잠금 세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색 얘는 시카바이옴을 함유하여 근본적인 피부 환경 개선과 피부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주는 pH 5.5 약산성 진정 시카 세럼. 근데 뭔가 지금 다 제 피부에 필요한 거긴 한데 나 진정도 필요하고 여드름 자극도 없애야 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오일도 필요한데 어떡해? 그러면은 나 지금 그냥 삘이 딱 오는 핑크색 이 친구가 그냥 삘이 딱 왔어. 이거 한번 써볼게. 너무 귀엽죠?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무향 무치즈. 냄새가 안 나서 좋다. 저는 스킨케어 제품에서 막 향수 냄새 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바디 제품들은 향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얼굴에 쓰는 건 좀 향이 없는 게 좋아. 굉장히 뭔가 워터 베이스? 수분 촉촉한 느낌이랄까? 굉장히 워터리한데 마무리 보습감은 또 처음 발랐을 때랑 다른 느낌이네. 끝은 속부터 촉촉하게 감싸진 느낌이야. 얼굴에 써봐야 더 알 수 있겠지만 일단 패키징 너무 예뻐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오드리엔 영에서 하나 더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것도 안에 박스를 아직 안 까봤어요. 근데 이것도 세럼인 것 같은데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까보려고 안 열었습니다. 어? 대박. 마그넷이야. 미쳤네. 퀄리티 무엇? 우와! 짜잔! 너무 귀엽다. 짜잔. 약간 이 시카바이옴 친구들의 작은 집에 들어온 느낌. 뭔가 하우스 같다, 그죠? 방금 요 패키징에서 봤었던 그 시카바이옴 세럼하고 클렌징 밤이네. 아, 클렌징 밤. 클렌징 밤 괜찮은데? 오, 이렇게 생겼어요. 아, 얘도 약간 소장용이다. 뭔가 이렇게 두고 싶어. 너무 예뻐. 이 친구들도 한번 궁금하니까 써봐야겠어요. 왠지 좋을 것 같아. 딱 패키징만 봐도 이 제품력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다음은 립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얘들은 그냥 제가 회사에서 제가 얻은 포인트로 구매한 투쿨 립스틱들인데 투쿨 포스쿨 아트 클래스 립 벨루어. 이게 전 색상인가? 토학! 큰일이다. 이게 지금 1, 2, 3, 4, 5, 6 전 세상에 다 있었는데 5호를 제가 쓰고 어디다 뭐 가방에 넣었는지 뭐 외투 주머니에 넣었는지 안 보이네요. 5호가 없어서 지금 5호 빼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 미안해. 굉장히 이렇게 보송보송 파우더리 느낌? 매트한 보송 립? 5호가 없어서 1, 3, 4, 6번이에요. 얘네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매트한데 약간 보송보송하면서도 매트한 그런 파우더리 느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발색력도 좋고 너무너무 약간 제형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저는 약간 톤 다운된 누드 컬러의 립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너무 붉으죽죽한 색깔들만 있어서 살짝 a little bit 아쉬운 느낌? 제가 4호 하나 바르면서 이거 제형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앱나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킨케어로 좀 이번에 써볼까 싶은 제품인데 라로슈 포제 시카 플라스트 밤. 친구가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 건조함, 거칠어짐 이런 데에 바르면 된다고. 약간 조금 피부가 손상이 있을 때 겨울철에 많이 텄을 때 약간 이런 부분 위주로 발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겨울 다 지나긴 했는데 하루 종일 메이크업하고 마스크 쓰고 나서 조금 이렇게 울긋불긋 올라올 때 있잖아요. 바르기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요. 그냥 이런 하얀색? 뭔가 진짜 약간 라데카솔 느낌. 되게 축축한 보습력을 가졌네요. 라로슈 포제 좋다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 라로슈 포제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앱바클라 AI. 여기 민감성 피부라면 QR코드로 꼭 정품인지 확인하세요. 이런 마크도 있고. 이 트러블 스팟 세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겼는데 트러블 난 그 부위에다가 스팟 케어 느낌으로 쭉쭉 찍어서 발라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입가나 쪽 사이드에 좀 여드름이 나는 편인데 나면은 그때 딱 간질간질하면서 전날 밤에 아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생기겠다 싶은 날이 있어요. 간질간질할 때 그럴 때 딱 이런 거 발라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따로 쓰고 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얘도 포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브랜드에서 약간 시딩으로 선물 받은 제품들, 제가 포인트로 구매한 제품들, 여러 가지 메이크업 제품들 한번 언박싱하고 써보는 하울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울이라 좀 신났는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